안녕하세요. 회사 직생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리리카와 VM20에는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뭔 소리야? 거의 모은 거 아니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3-1 결과를 보고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황당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가 리리카와 병행 가능성을 DPN 가바펜티노이드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M20이와 가바펜티노이드가 상호 간섭을 하면서 작별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3-1은 왜 실패를 했나요? 뭐 가바펜티노이드를 쓰지 말아야 한다면 시장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환자들이 흔히 쓰고 있는 리리카를 끊어야만 한다면 나중에 이제 시장 침투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블록버스터인 리리카를 끊어야만 한다면 비컴에서 견제가 들어올지 않을까요? 라는 다소 황당한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새로 나온 특허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5월에 번역문 제출을 했던 미국 특허인데요. 아마도 올 2월에 키스톤 심포지아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 연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동물 실험 연구는 다양한 실시 예를 들어서 가바펜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중 우선 CJUN과 VM20에 대한 가바펜틴의 효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UN은 신경재생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로서 동물 실험 연구에서 신경재생을 확인하는 마커로 사용이 되는데요. 위 실험은 말초신경 손상 모델 G, 즉 CCI 처리를 한 쥐를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CJUN 단백질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샴군에 대비해 CCI 쥐에서 발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VM20에는 CJUN 단백질 발현 수준을 약 1.3배 증대시켰는데 반해 가바펜틴 복용군에서는 VM20의 CJUN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한 그래프인데요. VM20으로부터 생산된 HGF가 칼슘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서 CJUN 단백질 수준을 증가시켰음을 알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손상된 신경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가장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인데요. VM20의 투여 시 가바펜틴 복용 시점에 따라서 VM20의 치료 효과가 어떻게 간섭하는지 보기 위해서 5개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CCI 처리를 한 쥐에서 VM20의 가바1군과 VM20의 가바2군인데요. 위 도면을 보면 알수 있듯이 VM20의 가바1군은 VM20의 투여 시 복용을 하고 2주까지 복용을 했고, VM20의 가바2군은 VM20의 투여 시 복용하지 않다가 15일째부터 28일째 가바펜틴을 복용하였습니다. 여기 네모칸 부지는 이 가바1군과 가바2군이 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 결과 PK군은 그저 뭐 물약이니까 당연히 통증이 당연히 증가하겠고 또 우리 VM20이도 당연히 통증 완화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가바펜틴을 15일에서 28일까지 매일 투여한 경우에도 VM20의 통증 완화 효과가 유의하고 유지한 반면에 VM20의 가바1군, 즉 0일에서 14일까지 가바펜틴을 복용한 군은 통증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VM20이 주사와 함께 또는 직후에 가바펜틴 투여가 VM20의 통증 완화 효과를 완전히 방해하고 제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투약이 없어도 이러한 간섭은 계속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VM20이 투여 시 함께 투여하거나 아니면 직후에 투여할 경우에는 가바펜틴 복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VM20이와 가바펜틴 투여 사이에 충분한 시간 지연이 있었을 때
가방 팬티니 VM20의 치료 효과를 간섭하지 않음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충분한 시간 지연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가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 위피와 같이 6개 군으로 나누어 실험해 보았습니다. 1군부터 각각 0일, 3일, 7일, 10일부터 가방 팬티니를 복용했는데요. 그 결과 위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GP123는 유의미한 통증 완화를 보이지 못한 반면 GP4, 즉 10일부터 투약한 군은 VM20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VM20이 투여 후약 10일에 시작하는 가방 팬티 치료는 VM20의 치료 효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 실험의 결과로 투약 시기만 조절한다면 가바펜티노이드의 병용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이론상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VM20에는 2차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리프렉토리 PDPN에서 PDPN으로 영역 확대의 가능성을 남겼고 이 말은 곧 시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동물 대상 임상이 아니라 인간 대상 임상으로도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3-3 프로토콜을 위 연구를 반영할 수는 알수 없지만 BLA 이후에 추가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할수 있는 연구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투약 시기만 조절한다면 가바펜티노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성 확대를 위한 좋은 연구 결과로 보이고, 향후 인간 대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